자, 단군. 자, 단군이라 함은 이제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아서 나라를 세운 군주인데, 그 정확한 명칭은 단군 왕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친근하게 단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죠.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열었다 알려지는 신화 속의 인물. 신화의 해석은 다양하긴 한데, 한국학계에서는요, 이것이 한반도 북부에서 그 만주 일대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던 그 과도기의 역사적 경험이 반영된 산물이다. 그래서 곰하고 호랑이를 숭배하던 토테미즘의 신석기 사회에서 이 천손신앙을 가진 청동기 집단이 유입됐다. 그래서 호랑이 집단을 몰아내고 곰 집단은 자기 편으로 흡수를 시켜서 고조선으로 세우는 단군 집단을 이루었다 정도의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그 역사적 경험이 반영돼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기록이 없거든. 그 삼국유사예요. 단군 신화의 출처로 이용되어 있는 역사서는 위서예요. 위서하고 곡이에요. 중국의 위서예요. 그 중국의 위서라 하면요, 그 중국 그 삼국지 시대의 기록이 위서예요. 그리고 신화의 정밀성 차원에선 좀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시대에 따른 변천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자, 그리고 환인 같은 단어는 불교적 윤색이고요. 그리고 그 구전되던 원전에서의 환인이 어떤 존재였는지의 문제도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그쵸. 기록이 팔조법도 다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군 왕검이 문헌상에 최초로 등장하는 거는 이제 1281년에서 1283년 사이에 그 저술됐던 삼국유사. 그리고 일연 스님이 혼자 쓰지 않았죠. 그렇고요. 그리고 그 또한 이전의 문헌을 인용하고 있는 점과 1145년에 이 삼국사기에 평양의 원래 주인으로 선인 왕검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봐서는 고려 중기에는 신화의 구성이 확립이 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황해도 구월산에 가면요, 지금은 우리는 구월산에 못 가요. 아직 남북이 그렇게까지 자유롭게 막 이동이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월산에 가볼 수가 없어요. 구월산에 가면 삼성사가 있는데, 삼성사에는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시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근대 시대에 들어와서는 단재를 필두로 해서, 단재는 신채우죠. 단재를 필두로 이 고조선의 신앙적, 정치적인 집권 군주로서 이 단군이 조명이 되고, 단군 신앙도 이 나철의 대종교로 조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의 한 획을 맞게 돼요. 한 획을 맞게 되고요. 해방 이후에는 이제 세계화된 신민족주의하고 이 단군 신화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일제강점기 전후로 민족의 가치가 절대화됐어요. 근데 이제 1970년대 대종교의 아래로 만들어진 태백교가 있어요. 이들이 만드는 그 종교 집단의 그런 유사 역사학은요,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유사 역사학, 이런 쪽. 그, 약간 민족적 역사관과 충돌하는 역사관 채팅은 우리 방에서는 강퇴 사유가 되죠. 그렇고요. 그 단군 신화라는 용어 자체가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요, 애당초 그 삼국유사의 그 전하는 단군 관련 기록을 신화라고 칭한 얘가 일제 강점기의 민족주의 사학을 대표하는 단재의 저작에서 볼수 있어요. 그렇고요. 그 애당초에 호랑이하고 곰이 환웅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면서 100일 동안 동굴 안에서
마늘하고 쑥을 푸파를 하면서 버텼다는 거야. 그거부터가 푸파 신화죠.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 최초의 푸파는 곰의 그 37일 동안의 그 기도였을 거예요. 37일 동안 곰이 하루도 아니고 37일이야. 곰이 37일 동안 쑥하고 마늘을 푸파를 했다는 거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푸파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된 거죠. 환웅은 100일 동안 먹으라고 시켰는데 37일 만에 몸에 변화가 왔어요. 37일 만에 그 몸에 변화가 와가지고 막 몸에 막 꽃이 피고 하니까 그 이제 막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씻으러 나간 거야. 그랬더니 막 이제 여자 사람이 됐다는 건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단군은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요, 실존했던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그 고대 유럽 고대 역사를 하려면 그리스하고 로마 역사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로마의 시조인 로뮬루스하고 레무스 형제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물론 신화적인 존재라고는 하죠. 로마 왕정의 최초의 왕인 로뮬루스를. 하지만 그 고대 로마의 실체가 부정될 순 없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그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신화라 평가하는 것이 현재로는 좀더 합리적인 의견을 타고 있어요. 자, 그렇고요. 자, 이 단군과 관련된 문헌 삼국사기, 삼국사기에는요, 고구려가 위나라 관국엄한테 대패한 다음에, 동천왕이, 이제 환도성이 파괴가 되니까, 평양성을 만들어요. 아니, 평양성을 도읍을 이전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뭐냐, 뒷부분에 왕험에 가서 도읍을 했다. 이 문구의 주체가 단군 왕검인지 동천왕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그렇고요. 평양이란 본래 선인 왕검이 살던 곳으로 혹은 왕이 왕험에 가 도읍하였다고 했다라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자, 어쨌든. 사만하고 고조선이 고려가 있었냐고요? 시대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단군 신화가 바로 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서하고 곡이라는 두 가지의 책을 인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삼국지의 일부로 조위의 역사가 기록됐다는 위서가 있고, 그리고 부귀의 역사가 기록된 위서가 있는데, 삼국유사에 인용된 대목이 여기에는 없어요. 참고로 조위는 조조의 위나라죠. 자, 그리고 배송지가 삼국지의 주석을 달면서 인용한 책의 위서가 있기 때문에 전국시대 위나라에 대한 책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삼국유사에서 참고했다는 이 위서는 춘추전국 시대의 그 위나라인 것 같아요. 춘추전국 시대의 위나라. 그리고 문제는 삼국유사에서 출처로 제시했던 책들이요, 지금 현재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군 관련 기록이 없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교차 검증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들 책에 담긴 전체 내용이 도대체 뭐야?
일연이 정말 이 책을 참조를 해서 썼나? 이 내용을 신뢰할 수 있기는 한 건지가 조금 알 도리가 없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고조선의 건국자 단군이라는 역사적 개념은 현재로서는 13세기 말에 쓰여진 사서 삼국유사의 기록으로부터 출발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전 거의 기록에서 고증을 못하니까. 그래서 삼국유사의 기록을 사실 순순히 긍정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삼국유사에는요, 구전된 설화도 있어요. 객관적 역사적 사실의 그 기록뿐만이 아니고, 뭐, 천송 강림, 뭐,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쑥과 마늘을 푸드파이트를 했다느니, 그리고 단군이 무려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1908년 동안이나 살았다느니, 하는, 뭔가, 우리로서는 인간적으로는 수긍할 수 없는 대목이 막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만 봐도요, 창세기에서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90살 살았어요. 어쨌든. 그렇구요. 그래서, 삼국유사의 기 제1, 고조선, 왕건조선, 이 편을 보면요. 제가 한글로 번역된 거를 읽어줄게요. 고조선, 왕건조선. 위서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어서 아사달의 도읍을 세우고 나라에 여러 조선이라 불렀으니 고요임금과 같은 때였다 라고 했다. 고기에는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어서 자주 천하의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기를 탐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천부인 3개를 주고 가서 그곳을 다스리도록 했다. 웅은 무리 3천을 이끌고 아사달하고 연호랑과 세오녀예요. 아사달과 세오녀 아니고 웅은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정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그곳을 신시라 부르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부른다.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운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니 무릇 인간의 360여 일들을 주관할 세상에 있으며 다스리고 교화했다. 여기서 인간의 360여 일이라고 만든 거는 그냥 1년에 1년 날짜 365일 이거 대충 그냥 360여 일 정도로 맞춰가지고 인간의 360여 일로 이거 맞췄다 약간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한 범과 한 곰이 있어서 같은 굴에 살았는데 항상 신운에게 기도하기를 변화하여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때 신이 신령한 쑥한 종과 마늘 20매를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곰과 범이 받아서 이를 먹고 100일이 아닌 37일 동안 삼갔더니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지만 범은 삼가지 못해서 사람의 몸을 얻지 못했다. 웅녀는 함께 혼인을 맺지 못함으로 매양 단수 아래에서 아기 가지기를 바라며 빌었다. 웅이 이에 가화하고 그와 혼인하여 아이를 뵈니 아들을 낳음으로 단군 왕검이라 불렀다. 참, 곰은 환웅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 사람이 아니문이다, 갸루상이문이다, 이런 거야. 어쨌든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람의 그 과정을 거쳐서 아기를 배웠다. 그렇구요. 그 다음 부분. 단고 즉위 50년. 경인의 평양성에 도읍하여 처음으로 조선이라 칭했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또는 궁을산이나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나라를 다스림이 1500년이었다. 주호왕 즉위 기묘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이에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 나이는 1908세였다고 한다. 곰의 후손이냐고요? 글쎄요. 여기 곰 있잖아요.
자, 그리고 고구리, 그 기이편 고구려조 동명신화에서도 주석으로 단군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단군기에는 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더불어 혼인하니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고 하였다고 했다. 지금 이 기록에 따르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사통해서 뒤에 주몽이 났다고 하고, 단군기에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고 하였다고 하니, 부르와 주몽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승유가 썼던 제왕운기에도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조연수의 그 묘지명에 가면, 그 조연수 묘지명에 읽어보면 1325년에 이숙기가 작성했다는 뭐 얘기가 있어요. 평양의 선조는 선인용 안검으로 오늘에 이르러 남은 백성이 당당한 사공이시네. 평양의 군자는 사만에 앞서 있으면서 나이 일천이 넘도록 장수하여 신선이 되었어라 라고 하고요. 이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있어요. 그리고 금오신화에도 있고요. 청학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강화도에 만이산에 올라가면 참성단이 있죠. 만이산 꼭대기에 있는 참성단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화도에요, 단군 관련 유적이 꽤 많아요. 나는 참성단에 몇번 올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만이산은 그래도 올라갈 만한 그런 산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뭐시냐? 저는 근데 이제 몰라, 만이산에서 제가 방송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자,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요, 전등산의 삼랑성은 단군이 세 아들을 시켜서 쌓았다. 하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삼국시대의 성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삼국시대의 성이면 백제가 만들었겠죠. 자, 그렇구요. 그 단군 신화의 신화적인 요소들 풀어보면요, 환인의 서자, 여러 서자를 써요. 그래서 장남이 아닌 다른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면 장자는 천계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못 내려오잖아요. 환웅은 내려온 거잖아. 그렇고요. 삼위태백은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태백산이라는 해석도 있고, 삼위산과 태백산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천부인 세 개. 천부인이 뭔지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 청동기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는요, 정권을 상징하는 비파형 동건, 제사를 상징하는 거울,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방울 등으로 추정돼요. 방울이 풍요를 상징한다고? 이 방울이 없으면 심형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태백산. 태백산에 대해서 이려는 묘향산이라고 썼는데요. 이 묘향산은요, 대동강을 대동맥으로 삼는 평양 중심의 지각이 반영되는 거에서 그 묘향산이라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북한이 그 묘향산에다가 뭘 만들었고, 그래서 그 평양에서 묘향산까지 고속도로가 있죠. 물론 북한의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라고 하기에는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죠. 그렇구요. 그리고 풍백 운사 우사, 바람 구름 비를 상징하며 농경 사회를 그 반영을 하죠. 그 그렇구요. 그리고 범한 마리, 환웅 집단과 교화를 이루지 못한 집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는 그 얘가 호랑이를 숭상했던 기록이 있어서 이 호랑이 쪽그 계통들은 동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호랑이를 숭상하는 집단이. 그리고 곰을 숭상하는 집단이죠. 바로 이거 곰. 자, 만주와 한반도 북쪽에서 거주하는 토착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단군 왕검.
이주민 환웅 집단, 환웅이 그 무리를 3,000명을 이끌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3,000명하고 곰을 숭상하는 집단 부족이 이제 결합을 했다. 그 결과물이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단군은 제사하고 관련된 권위. 그리고 왕검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추정해서 제정일치 사회라고 보는 해석이죠. 자, 그렇고요. 백악산 아사달. 압록강 근처에 있는 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준왕이 위만을 피해서 남쪽을 내려오면서 도읍을 옮겼다고 하면 뭐 충청북도 백악산이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군 신화는 평양 중심이에요. 그리고 1500년 동안 다스렸다 이거는요. 실제 통치자의 수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초대 통치자의 위대함을 그런 후대에 주장하기 위한 윤색이잖아요. 그리고 기자. 기원전 4세기경부터 존재했음이 확인되는 기자조선의 전승을 반영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고고학적 문제점 등의 이유로 그 기자조선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고요. 산신이 됐다는 것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단군 릉이 있어요. 이 단군 릉이 있는데요. 단군 릉은 1993년 그 평양에서 발굴됐던 고구려 양식의 무덤을 단군 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 쪽이 그이 릉이 고구려 시대 때 복원된 릉이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단군릉의 위치가 북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는 확인을 못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북한의 역사 유적들을 자유롭게 갈수 있을 때가 되면 이런 걸 이제 확인하러 갈 수가 있겠죠. 그렇고요. 이 북한이 단군릉이라고 이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 주장하는 근거는요, 출토된 뼈의 방사성 측정 연대예요. 그렇고요. 평양이 단군 시대부터 중심이었다 하면서 북한이 그동안 자기네 체제를 선전하는 데 계속 써먹고 있었어요. 김일성은 단군, 김정일은 고려 태조 왕건의 그 개념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이성계? 어쨌든. 근데 김정은이 그걸 본인이 그걸 얘기를 인정을 안 하죠. 그렇고요. 좀 약간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요. 단군 신화에서요. 그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두산베어스하고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를 단군 매치라고 부르죠. 곰과 호랑이의 매치라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요, 그 두산베어스하고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 우천수년 되잖아요. 그래서 그중 한 경기는 보통 10월 3일에 해요. 잔여 경기를 10월 3일에 일부러 단군 매치로 편성을 한대요. 그 두산베어스하고 기아 타이거즈 경기 중에 순연된 경기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만약에 순연된 경기가 있으면 그래 10월 3일에 단군 매치해 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10월 3일에 그 뭐가 있느냐 한번 좀 찾아보면요. 오늘 10월 3일 그 KBO 리그 그 일정을 한번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KBO 리그 일정. 오늘은 두산베어스하고 기아 타이거즈는 둘다 경기가 없는 날이네요. 오늘은 경기가 없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뭐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녹화를 잠깐 끊고 다음 편에서 대종교 얘기를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